와, 나 진짜 이거 연가신 줄 알았네. 와, 깜짝 놀랐다. 이거 움직이지는 않는 거니까 그냥 음가겠죠,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네, 오늘은 위에 있는 수조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마블가재, 대리석가재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처녀생식이라고 알죠? 처녀생식이 뭐냐면, 암컷 혼자서 짝짓기 없이 혼자서 수정을 해서 번식을 하는 거를 보통 처녀생식이라고 하는데, 뭐, 돌고래, 가재, 정갈, 도마뱀 등등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처녀생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처녀생식하는 가재가 있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친구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고 지금 배를 말고 있잖아요. 저기에 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육장도 지금 좀 열악하고 옮겨줄 겸 해서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꺼내서 한번 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지금 이 마블가재 사이즈를 보시면 대략 5cm에서 한 8cm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꼬리를 보면요. 알을 품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얘네 친구들은 진짜 짝짓기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알을 낳고 수정을 할까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알을 품은 지한 1주, 2주밖에 안된것 같은데, 한 3주에서 한 5주 정도 사이가 있으면 이 치비들, 새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크리스탈, 레드 시림프라고 CRS 친구들도 지금 치비가 나왔는데, 엄청 작아요. 얘네들은 사료도 먹고 웬만하면 잡식성이라서 굉장히 번식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알을 가져서 지금 촬영하는데 또 너무 미안하네요. 자, 저기 알 살짝 보이세요? 야, 꽤 많은데 제가 이 친구들은 따로 분양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번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눔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번식을 했고, 사실 이 친구도 제가 번식을 해서 새끼 때부터 기른 친구예요. 그 어미는 아쉽게도 죽었지만은 이 새끼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그 암컷 혼자서 또 번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녀생식에서 나온 친구들은 모두 다 암컷이 나온다는 거. 사육장은 제가 아직 공개를 다 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내일 어마어마한 친구가 올 건데 이 사육장에 저는 마블가재를 넣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치비를 털게끔 만들 겁니다. 자, 와, 위에는 비공개, 내일 공개. 물맛댐 해가지고 우선 어느 정도 소온은 비슷하게 해 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꼭 치비가 나와서 여기에 작은 마블가재들이 돌아다녔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얘네 천원생식종이 2015년 전부터 위에 우려종이라 해가지고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었어요.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내에서 유통이 많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가 계속 번식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죠. 자, 마블 가재 이 친구들은 소온 같은 경우에는 22도에서 뭐 25도 정도 적정한 소온이면 되고요. 여과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런 사육장에서 마블 가재를 키우거나 여과기로 대처해서 산소 공급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탈피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서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기르는 게 좋긴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시고 먹이를 여유롭게 챙겨주시되, 또 물이 썩지 않도록 환수도 자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사료를 챙길 때는 이렇게 크러스트라는 가재 사료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감마로스나 다른 것들도 있는 거 아시죠? 자, 발색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쁘지 않아요? 약간 파란색 갈색도 나고. 근데 얘가 지금 엄청 큰 거고요. 원래 이 친구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작아도, 작을 때도 출산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알을 잘 가져요. 그리고 번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간단하게 이 친구들 번식 성공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눔한다는, 그리고 처녀생식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 사육장에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내일 데려올 예정인데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요시가 안녕 할줄 알아요. 요시 안녕. 요시 안녕. 안녕 요시. 안녕. 안녕. 요시 안녕. 아이고, 오늘 안 하네. 어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부족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